자, 쩡이님께서 머리 귀엽네요. 오빠 옆으로 뻗친 머리 귀여워요. 그 나이에 그렇게 귀여우면 어쩔 거임이라고. 아, 여기 이렇게 날개, 레드불 머리죠? 이 날개를 달아주는 머리를 제가 오늘 또 머리가 이렇게 뻗쳤네요. 그래도 뭐 제가 뭐안 어울리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히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APRIL님께서 절 선택해 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의 팬입니다. 지금 금요일마다 희님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네요. 저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희님의 모습을 볼수 있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근데 왜 자주 모자를 쓰고 있나요? 지금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저는 브라더스와 슈퍼쇼 3대 희님의 머리 스타일이 가장 좋아요. 희님께서는 언제 머리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잠깐, 브라더스 때가 이렇게 앞머리로 눈다 가린 머리인가? 그 드럼 쳤을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슈퍼쇼 3는 제가 이제 이 공익생활 하기 바로 전쇼 같아요. 아무래도 그 머리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일단 모자를 자주 쓰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지지난주였죠? 아, 모자 벗지 말라고, 못생겼다고. 아, 엄마 아들인데 못생겼다고. 그리고 이제 좀그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매주 새로운 모자들을 연구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또 아는 그 라이엇 본사 또 형이 티모라는 캐릭터 모자를 줘서 또그 모자를 썼었고, 또 다른 모자들을 많이 지금 구성 중이에요.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우리 그 고콩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또 다니면서 모자를 또 즐거운 모자들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은, 제가 언제였죠? 한번 쏘리쏘리 앨범 끝나고 2주 동안 9kg를 뺀 적이 있어요. 두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일론이었나? 화보를 찍었을 때, 그런 저는 되게 풀어헤친 헤어스타일을 좋아해요. 막 정갈하게 안 꾸미고, 소위 말하는 그 거지머리 있죠? 이렇게 해서 막 거지같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제 뭐 저는 약간 그 마동석 씨나 그 하정우 씨나 그 개콘의 꽃거지나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더티섹시? 그 류승룡 씨나 이런 예전 미스라 씨나 낯선 씨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쁘장하고 항상이 꽃미남 외모, 이런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 이런 거에 제가 정말 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초적인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수염 있고, 그런 거 제가 또 수염이 잘안 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런 거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김남길 씨라든가 김재욱 씨라든가 뭐 일본의 오다기리 조라든가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계속해서 싱가포르 팬이에요. 안녕 오빠. 만약에 당신이 여자라면 슈퍼주니어 멤버 중 누가 남친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거 정말 신인 때 받아본 질문들이다, 이거는. 뭐, 근데 한명한명 얘기를 따져보자면요, 이특 씨, 만약 제가 여자인 거죠? 제가 여자였을 때 이특 씨가 남자친구라면, 이특 씨는 여성분한테 되게 잘해줘요. 되게 잘해주고, 굳이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성분들한테 되게 잘해줘요. 근데 이특 씨는 약간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같이 사는 강인 씨는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강인 씨는 일단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약간 좀 그렇고, 또 려욱 씨는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데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좀 심심한 그런 스타일이고, 아무래도 동해 씨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동해 씨는 근데 여성분한테 약간 너무 틱틱대요. 저랑 정말 판박이라서 여자 앞에서는 되게 먹고 와 먹고 와어 알았어 네가 알았어 해 네가 알았어 해 이런데, 이제 뒤에서는 저한테 와서, 아형뭘 해줘야 얘가 좋아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뭘 내가 더 이거 표현을 할까 하다가 다 차이는 스타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 같은 스타일이 제일 좋습니다. 시원 씨는 약간 여자친구한테 너무 맹목적인 스타일. 그래서 제가 시원 씨한테 맨날 그래요. 너 너무 재미없다고. 내가 여자였으면 너 찼을 거라고.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반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야죠. 제가 항상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연애는 김희철이랑 결혼은 최시연이랑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연애할 때 진짜 재밌을걸요?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할 겁니다. 자, 빨리 저한테 고백하세요. 제가 일주일 단위로 만나드릴 테니까, 자, 제가 공이 끝나기 전에 빨리 여자친구 사귀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JYP 아니고 DYP님께서 2월의 첫날이에요. 희철 오빠 벌써 2월이 되었네요. 여기 제가 사는 광주는 지금 날씨가 정말 안 좋은데, 성동구 쪽의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비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초등학교 때 저런 말이 많았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얘들아, 우산 쓰고 다녀. 비 맞으면은 이거 다 산성비라서 니들 대머리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비를 안 맞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 말씀처럼 2월의 첫날인데,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이 있잖아요. 우리 또 설날, 또 우리 큰또 모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부터 일주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 설날 때 계획, 뭐 차에서 뭘 지낼 건지, 아니면 지난 설날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옛날 설날이 생각나요, 이런 사연들을 미리미리 받아볼게요. 제가 사연을 직접 이제 체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날 사연을 읽어드리려니까, 그 여러분들의 설날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띄워드리고 올까요? 자, 보아의 애틀랜티스 소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춤을 다 까먹었네요. 이거 다음 주에 슈퍼주니어 노래 특집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 춤도 다 까먹었으면 어떡하지? 자 계속해서 희님 여자친구 될 사람이라고 여기요 여기 봐요 여기 여기 저랑 연애해요 이제 20살 94년생이에요 어우 이름은 뿌띠뿌띠고요 번호는 010에 뭐뭐뭐뭐라고 뒷번호를 안 써주셨어요 아 겁신나는 거죠 막상 만났다가 저한테 두드려 맞을까봐 아 94년생이 벌써 20살입니다 하긴 우리 설리가 20살이니까 사실 노래 나가는 동안 밖에서 피디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뭐 여자친구 이런 얘기를 하다가 희철아 너네 회사에서는 연애하고 요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아 오히려 그런 거는 전혀 뭐라고 안 한다 그런 거 사람이 살면서 솔직히 다 연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대신 회사에다가 얘기만 해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빨리빨리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 뒤에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손해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너님 우주대스타 내 사연 좀 읽어달라고 깔깔깔깔깔깔깔 아야야야야야야야 자 오랜만에 이거네 저 옛날에 라디오 할때 개그 콘서트 진짜 많이 따라했는데 내 사연 좀 읽어달라고 님께서 나도 방송 타고 싶다고요 저번에도 보냈는데 내 글이 몇 번이나 아 빠꾸 당했잖아 아 빠꾸라는 말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바른말 고운말 빠꾸라는 말 옳지 않아요 이럴 때는 나가리라는 표현을 농담입니다 빠꾸 나가리 다안 좋은 말이죠 이럴 때는 그냥 몇 번이나 씹혔잖아 아 지금 뭐 하시는 거몇 번이나 뺀지 먹었잖아 요런 말다안 좋은 말이니까 바른말 고운말을 씁시다 오라버니 저 사실 2월 14일에 대학 졸업 2월 14일이에요 대학 졸업이 2월 14일이라고 해요 언급하시는 히디제이 너무 귀여우미 나 제발 방송 좀 나가게 해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제가 옛날에 이 방송할 때 여자 게스트분들을 모셔두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 화이트데이 선물 했을 때 여자 게스트분들은 어렸어요. 걸스데이 분들이라서 어렸는데 막 얘기하는 게 저는 남자친구한테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뭐 직접 뜨개질을 해줬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아 남자들 그런 거안 좋아해요. 남자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초콜릿 그냥 사온 거나 만든 거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뜨개질, 목도리 이런 거 제일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두분 게스트분들이 그럼 뭐 좋아하는데요? 이래서 제가 아, 당연히 주유권, 이런 거, 기름값 챙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누가 요즘 초콜릿 이런 거 받냐고. 그랬더니 두 분과 우리 게시판에서 많은 여성 팬 여러분들이 정말 맹공격을 저에게 퍼부었죠. 하지만 제가 그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남성 팬분들을 얻었어요. 왜냐면은, 아, 솔직히 우리 밖에 PD님들도 다 남자잖아요. 초콜릿, 수제 초콜릿이랑 주유권이랑 둘중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주유권이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낭만도 없어, 초콜릿은. 그이다 썩는다고. 자, 아, 성태형은 수제 초콜릿이라고? 우리, 빨리, 제가 어떻게 선을 좀 봐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김성태 주임님을 위한, 자, 계속해서 사연 가볼게요. 자, 내 분위기 밝게 하자고! 자, 근데 분위기 우리는 어두웠던 적이 없는데. 자, 계속해서, 라스님께서, 희님, 귀여운 오빠 같아요. 그런 모자 귀여운 오빠가 자주 쓰던데, 희님 있으니까 둘이 닮았어요. 둘다 그런 모자는 안 쓰는 게 좋을 텐데, 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숙소에, 옷걸이에, 모자나 이런 겉옷, 이런 걸막 걸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케줄 나갈 때나 이럴 때, 형, 이 모자 내가 쓰고 간다? 그리고 그냥 막 쓰고 다녀요. 서로서로.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사이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규현 씨 같은 경우는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를 굉장히 좋아해요.